너무 꽉 말고요. 예. 네. 딱 지금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원래 근데 이런 핏이 요즘엔 유행이에요. 아, 그래? 좀 약간 조금 불편한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요? 나이 드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이가 저 완전 MZ. 오늘은 연탄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연탄 봉사. 찾을 때 연탄 봉사 전문가. 또 전문가예요? 어, 이게? 네, 제가 연탄 봉사 전문가입니다. 이제 두 번밖에 안 해봤는데 뭔 전문가. 오늘은 디테일링 포럼이랑 함께 연탄 봉사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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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전국 제 10번지점 대전 연탄을 오늘 여러분들이 연탄 나를 장소로 약 3,300장 몇 장? 3,300장. 네. 연탄 한 덩이 무게는 3.65kg. 이미 연탄 300장씩 다 집 근처에 떨궈져 있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릴레이로 연탄 나눔을 하는데 절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됩니다. 뒤집어서 쌓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3,300장 나누면 약 5만 장 연탄 나누는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년 3월 말까지 그 연탄 나눔을 하는데 대전에서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연탄 공장이 대전에 세 군데 있었는데 내년 3월 말에 다 문을 닫는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탄 다음에 알겠습니까? 네. 대전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대전역 뒤쪽에 그 좀 쪽방촌이죠. 코레일 본사 그 뒤쪽에 있는 대전역 뒤쪽에 있는 쪽방촌에서 오늘 연탄을 나르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연탄 공장이 대전에 있었는데 이게 문을 닫나 봐요. 세 군데나 닫는데. 세 군데나 한 방에? 와. 하여튼 연탄이 지속적으로 보급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당장은 답도 없다 보니까는 좀 안타깝습니다. 어, 어린 친구들도 같이 해주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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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팔간격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시작되나 봐요. 아, 간격이. 양팔간격. 양팔간격, 좌우로 나란히. 안쪽으로 하니? 안에 쌀 쌀아. 저희가 쌀까요? 저희가 쌀겠습니다. 쌀인데. 하나 들어가야 되고, 한두 사람 들어가야 되고. 아, 오케이. 벽에 붙여가지고. 이쪽부터 쌀, 이쪽부터 쌀겠습니다. 이렇게. 그 안쪽부터 쌀. 아까 이것도 말씀 들어보니까는 차곡차곡 잘 쌓아야 된대요. 그리고 연탄을 쌓을 때 연탄을 뒤집어서 쌓으면은 연탄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오하열이 똑바로 안 맞게끔 올라간 적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르신들이 있다가 그게 무너져 내리면 혼자 대처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자자 시작됐어. 파이팅! 연탄 봉사 처음이라 하셨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대전의 대세유라는 대전 세차 모임 네. 회원이고요. 네? 알아요, 거기. 대세유. 어, 인스타에서 좀 봤어요. 네. 어, 그 마침 딱 계신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거는 다음에 저기 원장님이 네. 원장님을 여기다 세워주실 테니까 아. 네, 우연님이 잘하십니다, 원장님. 아, 얼굴마담 따로 있으시고요? 아, 그렇죠. 저희 원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조금 부끄럼증이시군요. 아, 네. 어떤 지금 말씀하실 때도 자꾸 카메라를 안 보고 나만 보고 말씀을 아, 하셔서 열심히 일해야죠, 지금. 그럴 때냐. 아, 죽지마, 다 했어. 더 줘, 한 300장 더 줘. 300장 더? 네, 진짜 다 같이 하면 생각보다 진짜 빨리 해요, 이거. 아, 네. 저 V 해야 되나요? 저도 나도 그런가요? 네. 아, 네. 관종은 관종인가 봐요. 어, 오늘 잘 썼다. 연단 좀 더 줬잖아? 나 저걸로 집도 지어. 사진 한 장만. 어, 네, 그럴까요? 찍어, 너 빨리. 빨리 가게. 여기 있을까요? 신랑이 밥 먹을 때마다 새알랑 계속 보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아, 형수님께서는 저희를 적으로 생각하시겠네요? 대부분 저희 공공의 적으로 형수님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네. 지지를 하기 때문에. 아, 저희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돈 벌고 집에 오는데 그 정도 하나는 네. 이해를 해줘야죠. 아~
세차가 그렇게 나쁜 취미가 아니에요. 건전하고 네. 술도 안 먹고 그냥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닦고 있는 게 좋아서 하는 거라. 일단 세차한다고 1박 2일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아 진짜. 아니 디포에서 만나신 거 아니죠? 이 정도면. 네 아니에요. 아 이런 선생님 처음 봐. 카메라 안 끄라고. 그럴까요? 화이팅!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가우시다. 지금 가니? 딱 마침 반가웠다. 우리 루미너스에서도 같이 왔어요.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카메라 보고. 네. 안녕하세요. 루미너스 코리아입니다. 이제 자리가 낫네요. 일로 와요. 옆으로든지 뭐 나눠드세요. 이쪽으로 와야겠다. 이게 낫겠다. 즐기들라 네. 아니다 여기 나을 것 같아. 아이 뭐야? 아니야 진짜 여기야. 아, 진짜 여기야? 여기 빨리 다시. 알았어. 너 때문에 지금 뒤에 막혔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민폐란 민폐를 그냥 세 분이 오셨구나 루미너스. 루미너스요? 세 분이 나오셨어요? 네, 세 분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들은 왜 안 오시고 근데? 아 지금 그러네. 오늘 일본 바이어가 오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루미너스 일본 수출 쪽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때요? 저 좀 소식 좀 들어봐요. 요즘 지금 한가득 쌓여있어요. 수출 나갈 게. 와. 이번 달에 이제. 올해 마지막 오더가 나갈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여름쯤이었나 갔을 때 그때 이제 수출 계획을 갖고 있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때 대표님들이 그랬어요. 진짜 새알람 영상 보고 이메일 많이 날라온다고. 아 맞아요. 그리고 그래도, 독일 네. 가셔서 또 맞습니다. 네, 행사도 잘 됐었고 맞습니다. 이렇게 불경기에 저희가 좀 외화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GDP 책임지고 있어야 돼요. 야 늠름합니다. 네. 그리고 새알람도 지금 해외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네. 해외 가서 촬영도 직접 할 거고 현장 취재죠. 현장 취재. 네, 현장 취재. 해외로도 나가서 뭐 영국 저는 영국 같은 데 가고 동료도 이제 아마존 이런 데 가고. 잠깐 계속 이 자리 많아서가지고 교대 드리려고 한 거야. 허리 아파 이 자리가. 반복 작업이 되게 고되단 말이야. 처음과 끝이 제일 힘들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 바로 옆에 계시니까 이게 좀 포지션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손발이 맞아. 와, 근데 진짜 금방 빠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더 체감되네요. 떨어뜨리면 거 한 장당 12만원씩 낼 줄 알아. 아까 800원이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너가 박살을 내는 거야. 한 가정을. 아 그런 거야? 아 그럼 안 되지. 저쪽 안에서 잠시만요 하면 여기서 좀 행복인 것 같아요. 저 안은 이제 싼 데나 또 이제 정신없고. 그러니까요. 싼 데는 게 힘들어요. 진짜. 할렐루야. 근데 웃긴 거는 계속 힘들다 그러는데 바꿔주실 생각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바꿔줄 생각은 없고 다음에는 우리가 쌓아가고 사셨잖아요. 네. 쌓는 게 제일 지금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주는 것도 힘든데 쌓는 것도 힘들겠네요.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 그런 발언 한 적 없습니다. 드디어 오염도 TV님을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 아까 계속 아침 일찍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오늘 어디서 왔죠? 저 분당 판교에서 왔습니다. 판교에서 아, 멀리서도 오셨어. 우리 저번 라이브 방송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DM을 좀 주시더라고요. 봉사랑 특히 전동 미니카? 네네. 유아 전동차. 이거를 그 우리 보육업 매년 가는 보육업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기부하겠다고 또 먼저 좀 선수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네. 그럼 연탄 봉사도 와라. 애들이 진짜 와서 오늘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소감 한번 해주시죠. 우리 새알람분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오염도TV입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부드셨어. 네. 어제 잠이 좀 잘 안 왔는데 거리가 있어서 늦을까봐 그래서 빨리 자려고 노력해가지고 네.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오늘 영상 아니더라도 네. 조만간에 새알람 영상에서 한번 좀 같이 나와서 좀 합방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또 인사를 드릴 테니까 네. 우리 새알람 구독자분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오염도 TV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서 비교해 주시고요. 아 근데 진짜 집집이 엄청 멀리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목사님께서 좀 우려하시던 게 지금은 대전 연탄을 만드는 공장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집집마다 갖다 놓는데 예산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은 그 그냥 연탄을 한 방에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나 봐요. 그러니까 봉사자분들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더 비싸고 일할 거리도 더 늘어나고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될 테고. 아 그거 걱정하셨던 거구나. 이래서 끝났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진짜? 아 옷 벗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아직. 기념 촬영이랑 한다고 새알람이
안 더웠어? 이게 네. 사람이 한 번씩 뒤로 걸어줘야 돼요. 건강해 진짜. 안 쓰던 나도 뒤로 걸었어. 아니 잠깐만. 안 쓰던 근육을 써줘야 된다. 그렇긴 해. 이게 이거 마스크를 이렇게 만진 것도 아니고 마스크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나 봐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잠깐만 너 좀 덜하네. 여기 묻었네. 여기 묻어있네. 아니야. 근데 여자친구 생길 것 같아. 그래? 그쵸? 매력 있어. 그럼 여자친구 생기 한번 그어주세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좀 해줘야 눈도 살짝 이렇게 좀 해주고. 와 근데 진짜 많으시다 이렇게 네. 보니까 많아요 오늘 진짜.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참석 인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맞아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원래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대전 이제 그 지역장님이시죠 연락을 드렸을 때도 연탄 조금 더 이렇게 보탤까요 했는데 아 인원이 안 돼서 그 정도까지는 어렵다 처음에 그랬다가 예상보다 더 많이 와서 결국엔 연탄을 더 많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도 지금 예상이 2시쯤에 끝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훨씬 빨리 끝난 거 같은데 지금 느낌이? 더 빨리 끝났죠 지금. 역시 디테일링 카페는 디테일링 포럼이 짱. 야 짱. 아 그리고 아까 진짜 웃겼던 게 다들 아 오늘 세차로 가야 되는데 막 손목 아프다. 아까 거의 시간 났던 분도 있었어. 다들 세차에 진심이죠. 빨리 오세요. 현수막 가져오고 자 원문보석 사랑의 탄 나눠요. 파이팅! 오늘 그 저희 새알람을 좀 초대해 주신 이포 또 관계자분들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세차 유치원 팀의 유야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디테일링 포럼 후원으로 대전에서 연탄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오늘 도와주러 오신 새알람 관계자분들하고 루미너스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체국에서 또 지원으로 와주신 관계자분들. 네, 오염수 TV님도 오늘 오셔가지고 직접 촬영도 해주시고 인터뷰도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이 연탄 봉사는 쭉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회원들에게 이제 뭐 경매라든지 그리고 뭐 기타 정모 이런 행사하면서 이제 운영 기금을 회원들한테 찬조를 받습니다. 그 찬조로 매년 이렇게 각 지역별로 연탄 봉사를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전라도도 했고 대구도 했고 올해는 대전 내년은 서울 경기권이 될지 또 대구권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는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카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이제 이어갑니다. 네, 사회 취약계층의 예, 기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링 포럼 카페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많으세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카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디테일링 포럼은 현재 회원 수 4만 명에 저희 현재 모토는 회원과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층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클린하고 네, 또 열정적이고 재미있는 세차 모임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생생정보.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해도 저 연탄봉사를 대전에서 좀 가까워서 좋았어. 가까워서 좋은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일찍 끝났다. 아, 그리고 재밌어요. 진짜 디포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다 좋으시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연탄 옮기칠 때 좀 잡담들 하시잖아. 다 세차 관련된 그러니까 얘기야. 아까 그 얘기 뭐 다 나오면 세차해야 되는데 뭐. 아, 나 물때 남았어 그래서 막 그래서 폴리싱 하러 가야 되는데 내는데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는 또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더 재밌네요. 맞아.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분위기나 시간이. 하여튼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홍보 기부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계속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계속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처럼요. 좀 뭐랄까 이게 좀 기분이 매번 좀 색다르거든요. 배우는 것도 있고 항상 재밌기도 하고 뿌듯함도 생기고 맨 처음에 우리끼리 했던 게 지금 벌써 막 몇십 명씩 늘어나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멈출 수도 없고 또 하면 할수록 그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봉사했을 때 그 새로운 느끼는 감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긴 해요. 맞아요. 진짜 해보면 아는 감정. 그래서 뭐 처음 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봉사에서도 진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 중독이 되어버려. 하여튼 다음에도 이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저희도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시간이 좀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빨리 손 닦아요. 빨리 손 씻으러 가야 돼. 손 옷이나 벗어. 아 참. 너 지금 여기 마스크가 내리면은 이게 심해. 네가 더 심해. 네? 아 이건 아까 뭐 7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많이 묻었어?